자, 오늘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세상 슈버랜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저의 어렸을 적 꿈이었던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그냥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동산을 만드는 일을 해볼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 동심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겠어. 좋아서 한번 만들어보자고. 아, 우선은 일단은 먼저 길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 돌 느낌으로 가자고. 짠짠짠짠짠짠짠 짜라잔짜라잔짠짠짠짠짠. 오케이, 이 정도로 일단은 오케이, 이 정도로 일단은 만들어주고, 첫 번째로, 자, 일단 들어오자마자 즐길 수 있도록 회전목마를 요쪽에다 만들어주고, 입구를 여기에다가 촉, 그 다음에 출구를 여기다가 촉 만들어주고.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괜찮은 것 같아. 꿈과 희망이 가득한 슈버랜드로 오세요.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회전목마가 만들어졌어. 자, 이제 오픈할 필요가 있겠어. 베네치아 회전목마 출발합니다. 뚜뚜. 오케이, 첫 번째 개장 좋았어. 아주 좋아. 다음은 어떤 걸 만들까. 자, 일단은 회전목마 기본적인 기구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케이, 동심을 살려줄 수 있도록 이 동화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요런 동화마을 상점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돼. 그지, 쫙 만들어주고. 그렇지, 그 다음에 동화마을 상점 여기다가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주고, 오자마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좋았어. 지금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 쫙 들어오시면은 음식점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기 위해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린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어요. 야, 신난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손님분들 편의를 위해서 음식점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신난다. 자, 놀러오셔서 꿈과 희망이 가득한 세상 슈버랜드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았어.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왜 33달러 밖에 안 남았어. 잠깐만, 야, 분명히 4000달러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와, 적자 났다, 망했어. 이렇게 적자가 나서 망해버리다니. 처음에 너무 무리하게 개시를 했던 것 같아. 좋았어, 이번에는 한 개 한 개씩 차분하게 늘려간다는 마인드로 해보자고. 일단은 회전목마 같은 경우에는 필수야. 필수기 때문에 여기다 달아주고, 입구를 만들어주고. 아, 역시 근데 입장권을 안 받았더니 운영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 같다. 손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운영을 위해서 입장권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손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일반권이 저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 그래요? 아, 손님분들 여기 양심이 없으시네. 아이고, 손님분들 왜 또 다 돌아가시나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픈 기념으로 입장권 안 받겠습니다. 정말. 자, 그럼 일단 들어오세요, 손님들. 네, 그냥 돌아오시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놀이기구가 사이콜라 티컵. 아, 티컵 요것도 놀이기구 중 굉장히 필수 놀이기구죠. 자, 여기다가 만들어주고요. 좋았어, 티컵도 이제 만들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운행을 열심히 해봅시다. 자, 손님 여러분들을 어서오세요. 하하, 신난다, 회전목마다. 아저씨 빨리빨리 출발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오케이, 손님분들 다 타셨으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출발! 안녕! 야하, 지난다! 떼레떼떼따따따따, 호호!
자, 이쪽에도 타고 오시면은 화장실도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티컵 타고 있는 손님들 한번 볼까? 오, 티컵이 아주 인기가 많네.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와, 진짜다! 우후! 오, 아주 즐겁게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손님분들 쉴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벤치도 준비를 해두고요. 자, 쓰레기통. 아, 손님분들 쓰레기통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시면 안됩니다. 자, 쓰레기통도 구비를 해놨으니까 최대한 좀 깨끗하게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현재까지 굉장히 적자 운영이긴 한데 저는 돈 못 벌어도 됩니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만 지킬 수 있으면 빈털터리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에? 아, 이게 한창 신나게 놀고 나면은 목도 마르기 때문에 음료수 가게가 좀 필요할 것 같네. 뼈헛. 자,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고 나서 이제 딱 목이 칼칼해질 때쯤에 한잔 마시면 베스트지. 좋아. 오, 상당히 기네. 어, 이거 왜 점점 적자가 나는 것 같지? 안돼,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아이,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이 어린이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휴버랜드 운영을 해보았다. 아, 하지만 어린이들의 꿈을 지켜준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 아무래도 첫 번째 운영이라 굉장히 미숙했지만 다음번엔 좀 더 능숙한 운영을 보여주도록 하지.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